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최재욱 교수입니다. 그리고 의사협회에서 과학검증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중보건 위기, 감염병 위기 같은 상황에서 공중보건 위기 대응 관리,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국민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그런 소통 관련된 분야에서 그동안 일을 해온 경험자고, 그런 면에서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19에서도 현장에서 이런 위기관리 소통과 위기관리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급격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폭발했고요. 그런 폭발된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 확산이 돼서 지금 전국으로 지금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대구 신천지에 관련된 감염자와 거기 접촉자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환자를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 감염 확산을 지금 주목해야 되긴 합니다만, 사실 그것도 또 다른 면에서 중요한 전쟁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즉 서울, 경기 그 외 지역에서의 이 코로나19 감염 잠재된 감염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기 진단할 것인지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감염이 확산됐거나 종식되었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확산을 전망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며 정상적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낙관론에 빠진 거 아니었냐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매우 안타까운 점이고요. 지금 지역사회 감염의 첫 번째 환자라고 할 수 있는 29번 환자가 나오기 전에 2월 중순 좀 아직 되게 직전입니다. 그때 이런 식의 종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좀 낙관론을 좀 얘기하면서 그 부분이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지역사회 폭발로 이루어진 부분을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 없는 낙관론은 참 적절치 않았던 것이고, 전형적인 위기관리 소통의 실패 사례입니다. 이 위기관리 소통 실패라는 건 사실 말이 그냥 실패라서 별로가 아니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근거 없는 낙관론이 정말 근거 없게 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경우는 정부가 얘기하는 그 어떤 메시지도 믿지 않게 됩니다. 즉 불신이 쌓이게 되고, 이런 방역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같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민의 협조는 신뢰에서 오는 것인데, 정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고, 그런 불신을 자초한 것 때문에 메시지가 더 이상 듣지 않거나 이런 방역 대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되는 이런 지점들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확산세의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능구 보건복지부 장관이 2월 26일 국회에서 확산 원인을 두고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 발언에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발언은 근거가 있는 발언인가요?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매우 적절치 못했고, 더더군다나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매우 근거 없는 그런 아주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통계적 착시에 빠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단지 숫자가 주로 중국을 경유한 내국인이 환자가 발생했고, 그 환자에서 접촉한 사람들 통해서 추가 확진자가 발견되는 그러한 숫자만을 갖고 내국인에 의해서 한국인이 마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이야기였고요. 아시다시피 발원지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발원지에서 결국 온 것도 한국을 통해서 들어온 외국 신종 전염병입니다. 즉 외국 신종 전염병은 그런 물론 한국인을 통해서 우리 내국인이 들어온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많은 입국자, 한국인 이외 입국자 부분이라든지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주로 작용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 부분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퍼져 있는 지금의 작금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전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정확한 정보를 정부 책임 당국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 반대로 중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발원지가 꼭 중국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기류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이니만큼 발생 초기에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태도인지요? 매우 적절치 못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은 과거 사스 때도 있었습니다.
사스가 처음에는 베트남에서 발생해서 알려졌거든요.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아 이게 베트남이 아니고 중국에서 다 최초 시작됐고 그게 베트남으로 갔고 베트남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해서 먼저 국제사회에 알게 된 거거든요. 그 전에 발생한 중국에서 발생은 정부가 통제했고 외국에 공개하지 않아서 몰랐던 부분입니다만 사스가 전 세계적 문제가 되고 홍콩에서 드디어 적초 찾으면서 홍콩은 그래도 민주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찾게 되면서 중국 전체에서 생긴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의도, 정치적인 은폐, 정치적인 어떤 고려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점은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가려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되겠죠. 예, 끝으로 향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겠습니까? 현 시점에서의 가장 중요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이 환자분들의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사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겠죠. 사망자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부분을 확산의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고구마 줄기 찾듯이 즉 대구 경북 신천지에서의 발생한 환자의 동선을 따라서 추가적인 접촉자 찾아가는 이 고구마 줄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외에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의 다른 지역사회 감염, 잠재되어 있는 지역사회 감염, 즉 다른 고구마 줄기들을 감염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구마 줄기들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땅에 속에 있으니까 안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눈 감고 그냥 흙에 덮인 채로 덮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이 부분을 바이러스를 조기 진단하고 그리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조기 진단에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